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하시게 된 송헌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여기 명함을 이렇게 보시면 파견 이름이 좀 길지요? 비폭력 평화교육 컨설팅 지원단. 그래서 실은 제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제 본연의 업무는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널리 보급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이제 제가 면목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으로 있었고요. 제 얼굴 보시면서 생활지도부장감이라는 느낌이 드셔요?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요즘 이제 앞으로는 요런 스타일이 생활지도부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열광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근데 어쨌든 제목을 까칠하다. 그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이렇게 제목, 상처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집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들 존재감 팍팍 늘고 계십니까? 아, 네. 요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이제 나이 드시니까 말벗 해드리려고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엄마는 우리들 키우면서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이제 말벗 해드리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시 심각해지시더니, 니네 누나 고등학교 때다. 언제? 왜? 니네 누나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뭐 애가, 누나가 얼굴이 시뭇게져 보여서,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엄마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날 밤새고 울었대. 몇십 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스토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우셨을까? 어머니들도 혹시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몰라도 돼 이런 말 하고 들어가면 마시던 커피에 눈물을 떨구시고. 네. 근데 아이들에 대한 그 모 회사 점퍼가 막 이렇게, 근데 이 애들이 또래 행동 기준이 참 무서워합니다. 엄마들은 무서움의 대상도 아니지. 또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도 그냥 뒷담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거, 아이의 친구에게 절대로 그 욕하시면 안 돼. 넌 어떻게 사귀어도 그런 애들 사귀냐? 그러는 순간 엄마는 아웃이에요. 왜? 엄마보다 지금 누가 더 소중한 시기예요? 친구가 더 훨씬 소중한 시기입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남침을 안 받은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종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2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중2 담임 선생님들도 그러셔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2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뇌가 리모델링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후두엽, 사람은 인간의 이성은 앞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후두엽에서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가 15세. 그래서 어머니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저거는 말로는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영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말은 전두엽으로 했는데 행동은 여전히 후두엽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괴로운, 그 상황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안쓰러워 해줘야 돼. 중2 아이들. 그건 막 정말 애들 표현으로 전라 열심히 리모델링 하고 있어.
안쓰러운 마음으로 봐주셔요. 예. 한편으로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하고. 그런데 그게 중학교 1, 2, 3학년 그때거든요. 한숨을 쉬시네. 게다가 좀 우려스러운 수치들이 계속 나와요. 학업은 뭐 세계 랭킹 2위, 1위, 핀란드와 더불어 다투는데 문제는 행복지수가 문제다. 이렇게 저기 OECD 가입국 중에 꼴찌 헝가리하고도 이만큼 차이가 나. 그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 꼴찌도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 그 참 그래서 차 꼴찌는 좀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꼴찌도 우울한 나라. 그래서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담임 선생님들께서 요즘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1인 1역을 준다든지 뭐 학급 신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요. 그건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역할을 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 학급이란 그 집단 안에서 내가 한 구성원의 일부다 이런 걸 느끼면 애들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주 소중한 실험들을 좀 버거우시죠. 매일매일 신문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애들 쓰고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헐 놀래라. 요게 이제 ADHD입니다. 이걸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아이를 겪었어요. 94년도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자리에 앉아서 키가 몸무게가 100kg인데요 15초 단위로 눈길을 움직여요. 한참을 쳐다봐요. 그 다음에 15초 단위로 여기 봐. 그 다음에 또 뒤에 봐.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 교직장법이 한 10년 넘어가면 함부로 애를 훈육하려고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학부모 총회 때 오셨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러신 거예요. 얘가 뭐 병원에 학습 클리닉을 다니는데 ADHD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그 말을 접했어요. 94년도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ADHD에 대해서 꼭 들여다봤고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서울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다? 바로 ADHD.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담임 선생님이고 교과 담임 선생님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는 ADHD를 말하자. 이것을 피해서는 학교가 존립할 수가 없다.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내 아이가 ADHD다? 그러면 담임이 혹시 에휴 저건 뭐 ADHD에 대해서 알긴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죠? 그래서 ADHD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수첩을 사주시는 게 수첩 그리고 산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또 플래너 요즘은 담임 선생님도 플래너 만드시는 분 계신데 요거 문구점 큰 문구점 가면 플래너 날짜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 좀 산만하다 싶으시면 엄마도 근데 대체로 산만한 아이의 ADHD 학생의 부모님도 전라 활발하셔요. 유전이 60%가량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렇게 적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길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 그것이 인터넷 중독이죠. 지금 벌써 선생님들, 어머니들, 이러셔. 이게 인터넷 중독이
하지만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죠? 근데 어쨌든 12시 이후에 게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겁니다. 해서는 안 돼. 너 뭐로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효과는 차치하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냐면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도 못 깨. 그래서 깨우다 못 깨서 애들이 빈 교실에 놔두고 이동하러 가. 음악실로 가. 그게 뭐냐. 밤새 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급식 시간까지 쿨하게 자기 위해서 새벽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냐면 사실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가치관이 획일화된 사회,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인터넷 중독이 많다. 왜? 가치관이 단일하면 루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루저들이 근데 인간이 루저로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루저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위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공부는 대체로 이렇게 가다 툭 올라가고 툭 이러잖아요. 근데 게임은 투자한 만큼 올라가요, 성적이. 그래서 애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게임에 몰입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뭘 봐줘야 돼? 이 아이가 혹시 자존감에 상처 입은 건 없나? 자존감을 들여다 봐주시면 여기서 못 매달지 않죠. 게임할 때 눈이 눈빛이 형형해. 그리고 엄마가 가서 문 따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짜증나. 그러면 뭘 보셔야 돼?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부족하지 않나? 자존감이 부족하지 않나를 꼭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이 많이 커요. 네. 거기다가 휴대폰 중독. 애들이, 얘네들은 자판을 안 보고 이걸 찍어요. 그래서 책상 서랍 속에 넣고 40통, 50통을 걸린다는 거예요. 찍고 선생님이 필기하느라 살짝 뒤돌았을 때 딱 보고 도로 집어넣고 답장 찍고 한 시간에 더군다나 요즘 모톡이라고 공짜 스마트폰에 공짜가 생겼어요.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교실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온 세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 휴대폰이 참 많은 문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그 우울감, 자존감 이런 거. 어쨌든 살아있는 이 공간에서 행복해야 돼. 교실에서 행복해야 되고 또 어디서? 집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서 행복한가요? 어머니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애 행복한가요? 제가 나의 개경쟁 상대는 퓨마가 아니라 인터넷 게임이다. 왜? 신발이 달치를 하나 아예.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경쟁 상대는 학원 강사가 아니다. 무엇이다? 아니 사람입니다. 사람. 뭐뭐뭐 주인입니다. 주인. 뭐뭐뭐 주인. 근데 PC방. 동시에. 거의 동시에 나와서. 지금 어머니들 요 강의 끝나시고 점심 드시고 요 근처 PC방 가보세요. 시험 때가 대목입니다. 오늘 어머니들 체험학습 하셔요. 네. 가세요. 그래서 바로 교사의 경쟁 상대는 학원 강사의 PC방 주인입니다. PC방 주인들이 고소하면 안 되는데. 농담이다. 요거 지금 하면 애들하고 싸울 우려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못하게 하면 얼마든지 바깥에 갈 수 있어요. 그건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 PC방에 이렇게 있으면 흡연칸, 금연칸이 있는데 무늬만이에요. 그거 완벽하게 해놓은 데가 제가 아직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PC방을 가버리면 남들이 피는 담배를 다 피워. 짧은 시간, 두 시간 안에 몇백 개 피, 그것도 간접흡연. 간접흡연, 그 불유연. 흘러다니는 연기가 그 암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강요하시면 안 돼. 강요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합의해서 인터넷 합의가 중요해. 협약을 맺으셔야 돼. 어머니께서 절대 누르시면 돼. 누르면 어디로 가? 얼마든지. 이런 훌륭한 환경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이런 거죠. 아이와 오목이라도 더 주고. 그러니까 애들도 오목? 저희 때는 뭐 노느라고 여기 그 팔꿈치가 다 겨울이면 막 다 갈라졌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근데 요즘 애들 아빠의 역할은 놀아주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다? 우울증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너무 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울증의 냄새를 맡으시는 소중한 방법은 아이 입에서 자꾸 짱나, 귀찮아, 몰라 할 때. 애들은 개콘 앞에서 넘어져가요. 근데 우리 아유 저게 우울증이야? 웃기고 있는 가면 우울증. 웃고 있으나 웃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 입에서 짱나, 귀찮아, 몰라 그럴 때. 따라해 보실까요? 짱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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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어머니들께 애가 짱귀몰, 짱귀몰 그러면 우울도 의심해야 된대. 이렇게 전해주세요. 근데 저 말 속에 참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게으름 속에 우울이 있다. 얘네들은 어른의 우울은요. 어머니들 우울하시면 새벽에 잠 푹 자십니까? 새벽에 벌떡 깨십니까? 아직 우울하지 않으시고. 이게 우울이 좀 심해지시면 새벽에 벌떡 눈이 떠져요. 그래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오전 11시랍니다. 또 오늘이 왔네. 그냥 새벽부터 잠이 깨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가장 많은 자살 시간이 오전 뜻밖의, 우리는 뜻밖이죠? 우리는 한 새벽 2시쯤일 것 같죠? 아닙니다. 새벽에 오는 것이 그래서 아침 11시. 그런데 애들은 안 그래. 퍼대 자. 놀토 생겨서 애는 더 자네.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애가 이럴 때 뭘 살펴주셔야 돼? 우울을 살펴주셔야 돼. 그래서 잠을 깨울 때도 주의하셔야 된다. 잠을 깨울 때 이런 요술 보아가지고 요거는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여기 저기 나가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 가면 다 있어요. 잠을 깨울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뽀로로가 더 좋은데 그건 문방 장난감 가게만 있어요. 깨울 때 이 아이에게 저는 아이 깨울 때, 아이 깨우는 신호가 이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도 월드컵 때 흥분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느낌이 그때 그 느낌. 자는 애들 함부로 건들지 마라. 가서, 야! 안 일어나! 이러면 안 돼. 아니면 가서 피곤하거든요. 그럼 마사지를 해주시든지. 이제 엄마들이 안마사가 돼야 돼. 등골 따라서 쭉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러면 아, 마지못해서 됐어. 그러고 일어나죠. 게으름 속에 우울이 있다. 또 초자우울증.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우울을 살피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 제 제자 중에 전교 2등 아이가 다른 반에 가서 물건을 훔친 거야. 왜? 전교 2등 했다, 3등 했다, 2등 했다, 3등 했다 이러는 거예요. 전교 2등이 쭉 되어야 서울대의 그 지역균형대로 갈 수 있는데 전교 2등 했다, 3등 했다고 우울해서 남의 반에 가서 물건 훔치네.
그러니까 참 우울하죠? 지금 초자아우울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우울증, 또 부모에게 욕하며 달려들 수 있어요. 우울이 심하면 그럴 때 아버님들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느 아버님이 이 그 애가 너무 우울해서 또 그러니까 욕 속에 우울이 있는 겁니다. 어디론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들어가 보세요. 향기가 어떻게 그 욕으로 나오겠어요. 아이가 욕할 때는 뭔가 이 애에게 아픔이 있다는 걸 싹 받으셔야 돼요. 자, 돌발 퀴즈 요거 드릴게요. 잠 깨우는 거. 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특징. 이거는 강지원 변호사님. 소년원 원장 하실 때, 부장검사로 소년원 원장 하실 때 강의 와서 밥 먹을 때, TV 볼 때, 볼 찰 때, 뭐 할 때 다른 거와 다른 게 없어. 그런데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뭐뭐뭐뭐가 있다. 첫 글자, 초성 퀴즈. 자, 맞추시면 드리겠습니다. 몸, 이응, 시은, 니은, 시옷죠. 이건, 에이, 그러면 여기까지. 네. 정답입니다. 근데, 이, 보통 대체로 이런 걸 가진 분이 잘 맞추는데. 평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욱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시끌벅적하지만 40%는 재미로 그래요. 장난으로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20%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나오는 이렇게 막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올 1년은 후루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지원단도 꾸리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폭력이 40%는 장난으로 그러고 20%는 몰라서 그러는데 나머지가 뭐냐면 욱이란 말이에요. 그 전달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생활기록부에 3월 1일부터 가해 학생입니다. 기록된다는 사실. 근데 1호부터 9호 처분이 있습니다. 1호는 뭐냐? 그냥 잘못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이 서면 사과. 1호부터 9호 중에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아이 방 청소하는 미니 빗자루. 자, 1호부터 9호 중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없어요. 정답입니다. 퀴즈의 여왕이시네요. 네, 받으세요. 네. 저것도 어디 가면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1호. 미안해라고 편지 쓴 사실조차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서 가해 학생 엄마도 놀라셨고 피해 학생 엄마도 놀라십니다. 얘가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이 사실이 기록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5년, 10년,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다니다가 이 정말 폭력이라는 게 웃깁니다. 생활지도부에 있다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쉬는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엄마랑 싸워서 며칠 지금 냉전이야. 기분 꿀꿀해. 근데 또 한 놈이 와가지고 뒤에서 똥침을 확 킨 거야. 근데 얘가 에이 뭐야
막 이랬는데 이때 비에 안경 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탁 날아가면서 요 아래 코뼈가 부러져. 그리고 여기 함몰돼. 여기 뼈가 의외로 약한가 봐요. 하, 이게 폭력이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생의 경우는 몇 살까지? 29살. 직장 취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엄중합니다. 지금 바짝 긴장하실 못해 그래. 지금 꼭 이래야 되느냐? 이거 이제 법이 이미 개정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이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폭력성을 없앨 것인가가 우리에게 화두입니다. 특히 또 여학생들은 따돌림 문제. 다른 친구 카페에다가 혹은 두세 명이 문자로 야 이 XX야 뭐 이렇게 누우면 바로 학폭으로 들어갑니다. 뭐 법에서는 명예훼손죄지만 그래서 어머니들께 부탁드릴 거 우선은 부부가 싸우지 마셔야 되겠다. 입력된 대로 출력되거든요. 부모가 싸운 거 봤어? 그러면 그 화가 아이에게 가거든요. 참나 세상 참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늘 뭘 봐라? 셋째 제일 중요한 거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 외고 가라? 과고 가라? 특목고 가라? 어머니들 이 시간에 토요일에 여기 토요일 아니지 평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실 정도로 그러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신 거잖아. 그쵸?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인 그건 되셔서 나온 거지. 또 시험 감독도 하실 정도면 거기서 멈추자 이거예요. 난 도련히 멈추자. 야 굶어 죽지 않아. 네 하는 거 하고 살아. 저는 우리 딸 아들한테 그래요.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부모가 그러면 왜? 사회 전체가 이 아이들에게 폭력적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만이라도 이러자는 거야. 믿져도 본전은 찾는다 이거지. 사회가 강요해요. 네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빠가 아파트 반띵 해주면 되지 뭐. 아니면 저 방에서 니네 결혼해가 저 방에서 살아. 그렇게 살다. 그리고 애들에게 꿈을 강요하지 마라. 애들이 제일 당혹스러운 게 네 꿈이 뭐냐. 아니 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 집이 내 건데 아빠가 저 엄마 아빠 차 있으면 나도 저런 거 한 대 사주겠지. 꿈이 왜 필요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지금 애들 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 불을 뽑 욕구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다 어머니들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이야. 그럼 됐어. 거기서 도련이 손 놓자. 네 하고 싶은 거 하나 사라고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이미 제도가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라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어딘가 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셔요. 선생님들 연수 많이 받으시고 특히 요즘 생활지도부장님들은 저녁 내 막 서울 연수원 가서 60시간 저녁에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받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애쓰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예,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된다? 애가 뭘 하든지 그렇지. 명창이 그렇지. 추임새를 잘 넣으셔야 된다. 어쨌든 간에 남의 몸에 손대는 시대는 종쳤다. 남의 몸에 손대는 그 순간 자기 삶의 커다란 주름인 29가지 19가지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절대로 이 재미로 그랬다? 안 됩니다. 재미로 했어도 폭력이고 모르고 했어도 폭력이고 욱해서 했어도 폭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ADHD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ADHD다 생각되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언니 동생 하시고 아빠는 형님 동생 해야 됩니다. 아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급적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조그만한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귀신처럼 칭찬을 해줘야 돼. ADHD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존감에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상시키려면 부모와 담임이 술친구가 돼야 돼. 막걸리 친구가 돼야 돼. 저는 실제로 막걸리 친구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가 좀 늘었어요. 우울증 아동의 경우는 너는 왜 그런 애들만 사귀냐 그러시면 안 돼. 걔네들이 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셔야 돼. 넌 왜 그렇게 까칠한 애들하고 사겨? 걔네들은 정서적으로 묘하게 그 끌어다니는 게 있나 봐요. 꼭 비슷한 애들, 아픔이 있는 애들, 아픔이 있는 애들끼리 뭐예요, 또. 그러니까 그 아이들 전체를 나쁜 애들하고 사귀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쁜 애들까지 다 좋게 만드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위. 절대 하지 마셔라. 왜냐? 이게 우리나라의 자살률 도표입니다. 거의 일직선에 가깝죠? 비행기 이륙합니다.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어른만 죽겠습니까? 애들도 죽지.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자살 보도를 지금 사실 언론도 많이 자제를 해주고 계셔요. 이거 지금 그 자살하는 대로 다 보도되면요. 아, 애들이, 아, 나 초딩이도 자살할 수 있구나. 이래버려요. 네. 중간고사 끝나고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건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다 내려받아서 도표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것인가? 네. 따라해 보실까요? 눈으로 듣고. 눈으로 들어요. 눈 보면서 입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예, 말을 해줘. 상대방의 말, 애가 하는 말, 말을 다 대받아줘라. 몸으로 듣자. 몸으로 듣자. 예, 아이가 하는 말에 그 숨긴 뜻, 숨겨진 뜻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미러링이라고 해요. 예, 애가 하는 대로 얼굴 똑같이 표정 지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자, 예를 듭니다. 애가 다 들었어. 애가 집에 들어오더니 얘 딱 들어오면서 가방 놓자마자 엄마 나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이러더라. 왜? 어, 어떤 애는 자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 옆에 하고 얘기 한마디 했다고 새우깡 다섯 봉지 사오래. 이게 저희 집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근데 어떤 애가 자는데 내버려둬, 선생님이, 특수반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김, 뒤에서 김이 뭐라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툭 던진단 말이 그랬어. 아, 너는 어디서 군화 개찌는 배워가지고, 조금 배워서, 아, 너는 특수반 아이하고 동등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랬더니 애가 흑빛이 탁 되는 거야. 됐거든? 지방으로 딱 들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쉬운 방법. 똑같이 애가 말하는 표정 똑같이 지어주라. 담탱탱이 짜증나. 이걸 찾으셔. 이거는 남편한테 꼭 가르쳐 주셔야 돼. 남자들이 이걸 못해요.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거 그런 말도 잘 몰라요. 예. 그 왼수들이 그래. 이럴 때 자 빵점 아빠 빵점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도 리얼 스토리입니다. 요즘은 애들은 레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안학교에 학부모 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들 쭉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도 했고 지금 역할극을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역할극을 하시고 그런데 아빠가 아빠
난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거봐 이 새끼야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질세. 그 순간에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냐? 아하, 대안학교에 온 이유가 있겠다. 아빠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빵점이니 애하고 무슨 대화가 됐겠어요 그동안.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짝을 지시고 두 분 짝을 지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두 분 두 분 두 분 짝 지으셔요.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이렇게 짝 지으셔서 자, 이건 연습이에요. 어머니 윗몸 이렇게 깊게 하실 수 있나요? 몇 개 하셔요? 한 다섯 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15개 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거는 훈련이에요. 절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색하고 멋쩍지만 두 분이 이렇게 짝을 짓고 엄마 나는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 이럴 때 우와 남편 때문에 짜증났구나. 쩌는 표정을 쳐요. 오케이? 자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레디? 자, 레디? 두 분이 여기 있으고 네 레디 액션. 아 진지하게 진짜 짜증나 사실. 그렇지 그렇지. 네. 웃지 마시고 똑같이 자 다시 레디 액션. 아 우리 담당이 진짜 싫어. 엄마가 웃으면 안 되지. 자 레디 액션. 어우 참 웃겨. 영 됐어. 네. 네. 우리 짝이 제일 잘했다. 옆에 나와서 예 나와보시죠. 나와보실까요? 네. 네, 두 분이 나오세요. 제가 상품 드릴 거예요.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네. 네. 네, 이걸 어머니들이 댁에 가셔서 남편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자, 레디. 네, 레디, 액션. 엄마, 나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 오, 그랬구나. 얼마나 짜증이 났을 거야. 네. 와. 아, 네. 초콜릿 컴. 네, 초콜릿 컴 드세요. 네. 굉장한 연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요 앞에 앉는 게 아니야. 공신 좋은. 공신.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개기는 애들이 저 두 분. 그러니까 애가 어디 앉아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그 아이의 학급에서의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빠에게 주의하실 거, 술 먹고 애에게 대화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건 대놓고 화내는 거지. 그러다가 애가 이러더라는 거죠. 아빠도 할머니한테 그랬잖아, 씨. 그 술이 그렇게 맛있냐?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 담배 그렇게 맛있어?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아빠들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애한테 이런 험한 꼴 당하십니다. 애들이 우울하면 욕하고 덤벼들어요. 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엄마 오늘 아빠 오늘 사회 90점 맞아서 그러면 아빠가 그래야 되는데 이놈 아빠 뭘 하냐. 이 아빠들이 왜 있어요. 근데 이게 고딩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부분에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맨날 절대적인 선을 놓고 거기에 부족한 것만 맨날 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럴 땐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와, 390점 맞았구나. 얼쑤. 됐다. 같이 덩덕지덩따 춤을 춰줘야지. 그리고, 그럼 머릿속으로 물론 금수학은 뭐 어떻게 봤을까. 바보가 아니니 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애들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너는 왜 맨날 늦잠 자니? 너는 항상 왜 불만만 해? 늘 이런 표현은 절대 삼가하십시오. 팩트를 말하셔야 돼. 너 이번 주에 세 번 늦게 일어났다. 그런데 넌 맨날, 담임선생님들도 이것 때문에 낚이셔요. 너 왜 맨날 지각이냐? 저 맨날 지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눈 동그랗게 뜨고.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대. 담임이, 얘가요 어머니, 저한테 제가 뭐라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들어요. 그럼 선생님은 네모나게 뜨세요? 그 실은 우울한 아이 뒤에 우울한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 치료가 항상 괜히 그 담임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학교에 나와주시고 시험감도 보여주시고 이런 게 학교 담임 선생님들로서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엄마는 나한테 그러지 않으시겠지. 네모나게 뜨자고. 그 담임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느낌을 말해야 된다. 감정형용사의 달인이 돼야 된다. 감정형용사. 이건 아닙니다. 이제 전통 동양사회에서 감정 표현을 하면 어른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을 망가뜨리고 애들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3단 어법이 있습니다.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이래. 왜냐하면 나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애가 내일 시험인데 시험 다 끝났나요? 아, 내일 끝나요? 이틀 남았어요? 그러면 내 애가 시험 공부를 안 하고 테레비를 보고 있어. 게임을 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된다? 네. 속상한데. 아니야, 근데 속상해. 어? 속상해. 막 게임을 4시간이나 하고 있어. 그래서 화가, 선생님, 어머니들이 화가 나셨어.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여기. 니, 이렇게. 니가. 예. 내 마음이 슬퍼져? 왜냐하면 네가 시험 보고 마음이 안 좋아질까 봐. 그렇게 하나 드세요. 자, 또. 네. 저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슬프다. 근데 남편한테는 당황스럽다 이 표현이 아주 죽입니다. 당황스러워? 열받는데 빡친다 이런. 남편도 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여보 당신이, 이게 특히 이제 일요일 놀토인데 학부모회에 있어서 학교도 가봐야 되는데 청소하는데 남편 탁 텔레비 보고 앉았더니 저것이 설거지 저 뒤에 있는데 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전기 청소입니다. 아 비켜! 또 다른 폭력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신이 자, 학부모 전기 가셔야 돼. 빨리 자, 어떻게 하시면 돼? 말하기를 싫어하시는구나. 몰입해 있어 지금 다. 네. 근데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어법이에요. 우리나라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예예, 알매시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시어머니하고도 마찬가지. 이걸 훈련을 잘 하시면 시어머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방법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아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짠하네요. 저도 이번에는 좀 김치 담근 내 좀 쓴 건데 그러냐?
미안한데 이러지. 그리고 3단어법. 자, 네가 뭐뭐하면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여기 형용사. 남편에게 잘 먹히는 게 뭐다? 당황스럽네.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당혹스럽네. 당혹스럽네. 그럼 이 남자들이 그런 말에 당황해요. 열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근데 지금 말씀드려 이것이 요거를 일단은 항상 누구와 말할 때도 이어법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아이도 이걸 보고 배워요. 짝한테 야 네가 그렇게 내 물건 빌려가서 돌려주질 않으니까 내가 당황스럽잖아. 나도 숙제해야 되는데 아무리 화가 났어도 화를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어법이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아빠들은 요 책을 좀 사다가 보시고 요거는 식탁 위에 거실에다 놓으시고 이건 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윗몸 일으키기 5개 하던 사람이 갑자기 15개 할 수 없습니다. 소통은 훈련입니다. 네, 부모와 10대 사이. 다중지능 이 얘기는 이거는 2학기 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네. 그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반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급의 아이를 경쟁 상대로 삼지 마라.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훌륭하다. 전 세계 인물을 경쟁 상대로 삼아라. 그래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60억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 이렇게. 우리 딸,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얘가 공부 막 탑으로 안 하고, 그냥, 오늘 모의고, 뭐야, 산수시험 뭐지? 초등에서 산수시험? 경시대회 39점 맞고 와가지고, 아빠 39점 맞았다. 나보다 못 보네, 10명 있다. 이거 어떡하니? 선생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선생이 얼마나 재주가 없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때 말, 어쨌든 얘가, 근데 거기서 자존감을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꿈을 줘야 되나. 꿈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얘가 주말만 되면 이 문구점에 가서 캐릭터 뭘 사. 그래서 얘가 사재기 공주병, 나중에 짜증나 봐. 너무 사재기 하니까. 그래서 얘 사재기 공주병이다. 근데 얘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 얘 뭐 선물 포장인 이런 건 참 잘해요. 39점 맞은 아이에게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2년을 공격하지 않고 2년을 공격하고 아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거 디자인하는 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제품 디자이너. 오케이, 너는 제품 디자이너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아이하고 투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활용으로 지금 폐소화전으로 소화기로 만든 그 펭귄 이런 박물관이 있더라고. 재활용 박물관. 그리고 명동에를 둘이 탁 가서 카레 전문점, 카레가 수십 가지야. 그런 데 가서 보고 야 이게 이 장식들이 명동에 있는 장식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디스플레이어라는 직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 투어를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DS 뭐인 건 알겠지만 카메라 중에 이렇게 예, 그 무겁고 비싼 거 있잖아. 그걸 사달라는 거야. 그 대목에서 좀 쩔었어요. 야, 이게 또 몇십만 원짜리를 얘가 근데 그때 역발상이에요.
맞다. 제품 디자이너가 되려면 지금부터 좋은 제품을 찍어 놔야지. 카페를 만들어서 축적을 해 놔야 이 다음에 스펙이 될 것이다. 역발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DSLR 60만 원인가 주고 사줬어요. 39점짜리 아이와 공존하는 법. 그리고 얘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요즘 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본인이 됐어요. Your choice. 너의 선택이다. 근데 단, 그 학교에 가서 봐라 그랬어. 중학교 3학년 때 체험학습을 내고 본인이 가서 정말 그 듣는 대로 그 학교 언니들, 여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언니들이 정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가서 봐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체험학습 내고 갔는데 5교시에 가서 봐라. 제일 산만한 시험에. 그런데 갔다 와서 얘가 너무 놀란 거야. 자기 중학교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 수업 시간에. 근데 전교생들 총하들 5교시. 오케이. 여 초이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뭐다? 행복이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거, 소리가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네. 헬렌 켈레의 이 말을 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지능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 아이에게 닫힌 문도 있겠지만 반드시 모두 있다? 열린 문. 근데 이 열린 문을 봐줄 사람은 누구다? 부모입니다. 담탱이는 애가 30명이 넘어. 30명이 넘는 애들 이거 다 어떻게 봐줘? 결국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 책은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고래뿐만 아니고요. 칭찬이라고 하는 건 양파도 춤추게 합니다. 욕들은 양파 시들시들. 이게 서울 행당녀 중에서 이병일 선생님이 실제로 아이들과 실험했던 장면입니다. 네. 아, 칭찬 무섭죠? 근데 눈시거워도 칭찬해. 절반에 못난 행 그럴 때 못난 행동을 외면하는 게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1, 2, 3, 4교시 주무시고 허리 아프시다고 나가시고 전화하면 또 전화를 받아. 미치는 거죠. ADHD가 이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날 우연히 이 아이가 볼펜을 들고 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 아무게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이 다 웃어버린 거야. 걔가 볼펜을 들고 잘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이게 확 웃어버렸으니까 걔도 깼나 봐요. 그 다음날 가서 앉아있는 거야. 제가 휴대폰 이 카톡 없을 때 제가 휴대폰비가 14만 원 15만 원 나왔어요. 부모님과 본인에게 문자를 했어요. 오늘 이 아이가 처음으로 고2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본인과 부모님께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처음으로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전설의 9999 아이거든요. 9999 등급 9등급. 근데 이렇게 기말에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재수를 스스로 택하고 건대 컴퓨터공학과에 갔어요. 반에서 2등 정도 해줘야 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대학에 간 것보다 더 소중한 거, 이 엄마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3학년 때 엄마를 봤는데 딴 아줌마가 되신 거야. 네? 아, 네. 도저히 매칭이 안 돼. 이 무서운 힘.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아무개가 볼펜 들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봐주는 사람이 이 아이 인생에 있는가 없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그건 누가 더 열심히 애쓰주셔야 돼? 귀신같이 못난 행동 못 본 척하고. 자, 그래서 인정의 기준은 그 아이의 무엇이다? 맞추시면 또 상품 드려야지. 아이 방에 머리카락 흩어둔 거? 아이의 무엇이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 아이의 히읗지. 히읗. 답해. 저 어머니는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오셨어. 선생님 연서 언제 들으셨나봐. 아니요, 예. 아이의 현재야. 절대 기준선이 그 아이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팁. 몇 점 도달하면 뭐뭐 해준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원래 몇 점 도달하면 뭐 해준다는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 심하게 자존감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요런 저게 마중물은 해줄 수 있다. 마일리지로 너 아이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번엔 몇 점 정도 올리고 싶니? 그래서 지난번에 기준이 언제예요? 기준이 그 아이 현재예요. 그 아이가 40점이었어. 그럼 이번에 얘가 45점을 목표로 한다. 그래? 그러면 점당 얼마 줄까? 그것도 계산 서로 교섭하는 거예요. 5점이면 5만원, 점당 만원, 그럼 5만원. 그러면, 근데 하다 보면요, 애들이 돈 안 달래요. 처음에 이제 마중물 역할, 내적 동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거기에 이제 자긍심을 느껴서요. 합니다. 어때? 우선, 시험 때 팁. 시험 때 어머니들 잔소리 하지 마시고 반찬이나 잘해주세요. 생일상처럼 해주셔라. 그래서 애가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어? 아, 혹시 내가 시험이라서 그러나? 그렇게 잔소리로 하지 말고 정으로. 그래서 저희는 시험 볼 때 그 20만 원을 따로 예산을 투자했어요. 특히 왜?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많은 때잖아요. 반찬이 11가지 이상은 돼야 돼.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이렇습니다. 우수함을 칭찬받기, 이게 1위입니다. 1위. 제가 조사한 거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16명이 택한 것이 가능성이 보인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너 참 잘한다에 그거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월성, 웃음, 거기가 아니라, 뭐, 우와, 너 발전할 것 같은데?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칭찬하는 말보다 감정을, 이런 거. 와, 기특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의 애들이 움직입니다. 따봉. 어? 네. 판단하는 언어보다 감정 언어를 좋아해요.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성취한 것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여태까지 해온 것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넌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서열 1, 2, 3, 4, 5, 5, 6, 5, 6이에요. 넌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이다. 이럴 줄 알았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몸짓 언어,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손뼉치기 이런 것들. 네, 손으로. 하이파이브는? 하이파이브는? 네, 요. 로우파이브는? 로우파이브. 시험 보는 날 아침 아이에게 해주시는 거죠. 집에 올 때 로우파이브 해주시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쩌는 표정. 우와, 이걸 잘하셔야 돼. 토닥토닥. 예정에 없었던 작은 선물. 토론 과제. 공부 중인 아이에게 간식을 주는 가장 적절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루할 때. 내가 달라고 할 때. 네, 달라고 할 때. 여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요거는 이 시험 공부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가장 집중되어 있을 때. 네, 그래서 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 애가 본인이 우쭐하게. 우와.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순시할 때는 언제냐? 수업 종치고 한 15분 정도. 교장 선생님께서 40분 때쯤 돌아서 이렇게 순시하시면 그냥 선생님들이 막 그냥 전전긍긍한 거지. 다 수업 끝나가지고 자투리에서 뭐 좀 할, 그냥 대충 노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칭찬을 주는 타임입니다. 오늘 좋은 팁 받아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시험 첫날, 이거 시험이 지났습니다만은 이 남편한테 그 제과점에만 있는 초콜릿. 이거를 사다가, 여보, 내일 시험 첫날이래. 당신이 사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 부모가 약아야 돼. 당신 줘. 그렇게 주는 거죠. 초콜릿. 이렇게. 남편도 키우기 나름입니다. BBC 방송에서 개 사육에 비교해가지고 남편들이 막 상의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다네요. BBC에서.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시험 때 물을, 시험 도중에 물을 마시면 성적이 좋아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와 이 초콜릿을 남편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요거. 근데 독서실 지하에는 왜 PC방이 이렇게 있니? 자, 이거 요한이 가져온 거 다 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 PC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숨 드시고. 네. 네, 말씀. 시골님, 그래서 작전상 후퇴해라. 그리고 딱 바깥에서 먼 발치대 있다가 걔가 다시 독서실에 올라가서 언제? 몇 분 뒤에? 15분 뒤에.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이지 하면서 오늘은 실컷 놀다 오렴 하면서 무엇을 준다? 한 글자인데, 한 글자. 또. 여기 말씀. 네. 초딩이 10,000원, 중딩이 20,000원, 고딩이 30,000원. 고딩이. 특별, 세죠? 그러니까 예정되지 않은 특별 용돈은 내적 동기 부여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이건 또 누가 해야 돼? 이거는? 아빠가. 요것도 시험 끝나는 주 토요일은 온 가족이 외식한다. 늘 규칙을. 우리 애들도 이번에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날은 온 가족이 외식을 합니다. 코피 나는 것도 각오하고. 대게 먹다가 진짜. 오. 그러나 그날은 코피 터져도 할 수 없다. 애들이 가자는 대로 가서 수십만 원 깨졌습니다. 근데 뭐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고한 것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험 기간 중에 부모님들께 보낸 문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그거예요. 국어 잘 봤다는데 이거. 2위. 시험 끝나는 아침에 특별 용돈 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3위. 4위 간식은 평소 좋아하는 걸로 공부 시작해서 15분쯤 뒤. 이게 애들도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잘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봐주시기 원한 거죠. 네. 오케이. 엄마가 왜 이러지? 그리고 어머니들 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책이 뭐였죠? 책 두 권 소개해 드리는데 하나는 부모와 10대 사이. 이 두 번째는 요거에 다시 태어나는 중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 제가 담임할 때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린 두 권의 책이고요. 원래는 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란 책은 폐경기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게 의학서적이에요. 또 3만 원이야. 일반인화되기 어려우니까 이분이 번역하신 분이 이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서 만든 책이 다시 태어나는 중년입니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어떤 분들이냐? 어느 날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져. 자다가 남편이 이 가는 소리에 몸이 막 떨려. 이런 어머니들.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그건 남편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몸 안의 변화예요. 꼭 공부해야지, 이 책을. 근데 저거 읽어서 안 되면 이거 사보셔야 돼요. 네, 남편 때려잡지 마시고. 네. 아, 이거 퀴즈인데. 실은 뭐 제가 신도봉 중학교 올 때 저는 대박 좋았어요. 왜냐? 끝나고 도봉산 가고 싶었어. 근데 오늘 촬영이 잡히는 바람에 이걸 입고 산을 가야 돼. 어쨌든 도봉산이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들. 도봉산 정말 좋습니다. 경사면에 막걸리를 쓰러뜨리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등산화에다 꼽으시면 돼요. 네, 등산화. 그리고 이제는 바람 피우자. 예, 지금은 집에서 집 바깥에 나가야 돼. 정말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마주보기가 안 돼요. 집안에서는 마주보기가 안 돼. 아무리 무슨 샴페인을 놓고 해도 안 돼. 나가셔야 돼. 도봉산 얼마나 좋아. 무릎 아프면 거기 계곡만 올라가셔도 돼. 깔판 깔고 남편이랑 막걸리 한잔 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옛정이 다시 도다. 그래. 얘가 그래도 내가 탁월한 선택이다. 요즘은 점점 왼수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렇게 마주보기를 하셔야 돼. 놀토도 생겼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입니다. 저는 주변에 40대 우리 친척들한테 다 생일 선물로 썼어요. 값이 착해요. 만 원. 만 원짜리 생일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동안은 교사와 학부모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두 불안해, 다리.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전문의, 신경정 씨가 전문의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오셔서, 같이. 왜? 공부하는 뭐만 살아남아? 독종이 살아남아.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시험 감독하러 와주신 거 고맙고, 하여간 교문이 닳도록 드나드세요. 이제 학부모하고 교사가 낯을 가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까칠해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뭉쳐야 돼. 어른들이 뭉치면 답이 나와. 지금은 경찰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전 대환영. 판검사님들 대환영이에요. 어른들이 다시 뭉쳐야 돼. 그래야 이 까칠한 아이들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숙제 강의 소감은. 다음에 이런 강의를 한다면 어떤 것을 좀 주안을 둬야 할까? 그거 소중하거든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아, 이 부분이 좋았다는 것도 좋고, 이 부분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핸폰 문자 주고 받으시나요? 받으시는 분? 어떤 내용 주고 받으셨나요? 그냥. 네. 그냥 뭐? 네. 일이 있어서 늦거나 아니면 네. 늦거나 그런 거 하고. 준비물 튀기 못하고. 네. 네. 그것도 좋은 거고. 평소에 좀. 스승의 날, 전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쓸모 있어요? 없죠. 아무 쓸모 없어요. 소통은 평상시에.
그래서 아, 소풍 가실 때, 뭐 수학여행 가실 때, 아유,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뭐 바카스에 원비 하나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평상시에 그런 거에 담탱이들은 그런 거에 감동해요. 오늘 수업의 주제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뭘 잘하면 돼? 쩌는 표정을 잘 쓰십니다. 애 얼굴 그대로. 그럼 개콘처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가보신 분은 안 계실게요. 이렇게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시 시작하면 하시는겁니다. 시시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